안녕하세요, 꽃과 목가입니다. 저희는 오늘 옥수동에 위치한 삼원 옥수 해천탕에 나와 있습니다. 삼원 옥수 해천탕은 지역 맛집에서 입소문을 타고 전국구 맛집으로 도약한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. 위치도 좋지도 않아요. 위치도 지금 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위치도 좀 외진 곳이긴 하지만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. 좌석이 없어요. 거의 뭐 웨이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. 이 집을 소개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. 사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 섬세한 손길로 해산물을 다듬어 주시는 그 손길에 음식의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.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갈수록 음식은 그 맛을 더하죠. 사실은 오늘 예전에 옛 고 문원에 있던 해장국을 재현한 업장을 찾아 그 음식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업장이 역삼동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했다 합니다. 도저히 제가 그 종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유사한 음식인 해산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해천탕은 해산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음식은 고기가 들어갑니다. 특히 갈비가 들어갑니다. 한우 갈비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보양식으로서의 그 깊이를 다하는 그런 아주 맛진 음식인데 제가 꼭 기필코 찾아서 다시 몇 군데 유사한 곳은 있었습니다. 몇 군데 유사한 곳은 있었는데 그 정말 그 고문원에 의해서 완벽하게 재현해낸 그 맛은 아니었어요. 그냥 그 이익을 위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. 제가 기필코 그 업장을 다시 찾아내서 아니면 그 집과 유사한 맛을 내는 업장을 찾아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문어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. 그리고 각종 버섯, 보병이 들어가야 되겠죠. 보병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갈비나 육고기가 들어가는 그런 게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원래 소개하려고 했던 음식입니다. 참 완벽한 보양식입니다. 해장은 아주 기본이죠. 해장은 해장에 대해서는 기본입니다. 그 음식은 동대문에 34,000원을 받던 해장국이 있긴 했어요. 근데 그 업장이 노년에 두 부부가 운영을 하다가 그 업장이 이제 문을 닫아서 그곳을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원래 기존에 다니던 단골들의 추천이 없으면 입장조차도 불가했던 곳입니다. 아주 고기가 일품이었죠. 해장국에 들어가 있던 고기가 일품이었어요. 이 집 삼원 옥수 해천탕 집도 만만치 않은 내공을 지닌 그런 집이니 제가 소개해드리면 한 번쯤 들러서 또 맛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해산물을 모두 건져 먹고 나면 그릇 바닥에 닭이 한 마리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이 닭이 육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겠죠. 육수가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고 그러면서도 구수한 그런 맛을 냅니다. 육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.
탕안의 닭이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워 젓가락으로도 잘 잘라집니다. 담백하면서도 닭 냄새가 전혀 없어 입안을 춤추게 하는 별미가 났습니다. 아무튼 이 집의 육수에는 무엇을 넣어도 맛이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. 보양하고 싶을 때, 좋은 요리가 생각날 때, 생일떡을 내고 싶거나 기분이 업된 일이 있거나 또는 마음이 허하거나 기분 좋게 한 잔이 생각날 때도 해천탕이 교환일 것 같습니다. 특히 가족 모임 시 이 집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한우 샤브샤브도 드셔보시길 권장합니다. 미나리와 알배추를 넣으니 채소의 단맛들이 육수에 우려져 해물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육수에 넣어 끓여 먹는 칼국수 또한 제 입맛에는 딱 들어맞는 일품이었습니다.